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리뷰할 캐릭터는 이루카가 되겠습니다. 자 역시나 이번에도 시청하면서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200명씩 꼭꼭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루카 상대는 뭐 스케일 맞는 캐릭터로 가죠? 마다라. 어 내 면상을 가려버리네. 자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자 역시나 이번에도 풀스패드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자 이루카 먼저 중간평타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중간평타는 9연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9연타를 날리는데 일명 이제 면상 어택, 데스 윙크 어택으로 불리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평타는 일단은 데미지는 무난하고요. 평균이고요. 나빠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 이루카가 솔직히 기대 이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 밀어버린다? 그러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간 평타. 자 그리고 다음은 아래 평타로 갈게요. 아래 공격. 자 아래 평타는 10연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명 공부의 어택이죠. 자 지금 뭐 데미지가 체력이 차는 바람에 다 나오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 아래 평타가 공부의 어택 이건데 굉장히 막 이렇게 강하게 막 이렇게 막 찍고 막 이런 것 같은데 중간 평타보다는 또 의외로 또 그렇게 세지 않아요. 데미지는 조금 미세하게 더 들어가는 편이고요. 자 다음은 이제 위 평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위 공격. 아 잠깐만 체력을 다시 돌아오게끔 해야겠네요. 다시 어여 자 역시나 이것도 10연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중간 평타랑 거의 데미지가 같죠. 뭐 이거는 그냥 뭐 이루카는 그냥 어떤 거를 써도 평타가 센 캐릭터가 아니에요. 이루카는 평타 데미지가 어떤 거를 써도 특출나게 센 캐릭터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나라가 노다 캐릭이야? 이루카는 좀 실망인 게 어떤 거를 써도 데미지가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근데 더 실망은 뭐냐면은 심지어 윗공격 후에 인솔이 연계가 불가능한다라는 거죠.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간 다음에 쓰면 안 맞아요. 이게 안 맞아. 제자리에서 불가해요. 그럼 이걸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걸어가서 맞춰야 돼. 걸어가서 이것도 진짜 맞추기 어려워요. 정확히 돼야 돼.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맞춰야 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맞춰서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루카 같은 경우에는 오이 연계 볼게요. 오이는 아예 연계가 불가능해요. 오이는 제자리에서 안 해도 오이가 연계 불가능합니다. 이거 제가 계속 해봤는데 진짜 안 되더라고. 될 것 같잖아.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지금 딱 보면 거리상으로 돼야지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이가 너무 짧아가지고 떨어질 때까지 이게 안 돼. 아이고 실수. 자 인솔이 나갔고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시간이랑 그런 것들이 아무리 길어도 얘가 더 딜레이가 길어. 거리랑 이게 안 돼요. 거리도 너무 길어서 안 되고 그 근처로 가면 이미 떨어져 버려서 오이는 아예 연계가 아예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게 되면은 저에게 항의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짱이에요. 조마문 칭찬. 기가 막혔어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해봤을 때는 10분 넘게 어저께 봤는데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다른 캐릭터 6명 다 넣었는데 얘는 안 돼. 자, 다음은 이제 수리검 가겠습니다. 진짜 이것까지 리뷰를 해야 되나. 일단은 수리검은 분필을 날려, 분필. 심지어 분필이 느려. 그리고 또 차크라 수리검은 분필 지우개. 그쵸? 심지어 차크라 수리검은 속도가 똑같아. 차크라 수리검이랑 쓴다고 해서 분필 지우개 쓴다고 해서 더 빨라지는 게 없어. 그래서 제가 이 기술의 좋은 점을 생각해봤는데 소리가 좋아요. 소리가 좋더라고요. 오케이. 자, 다음은 잡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잡기요. 잡기는 이게 근접 잡기예요. 이런 식으로 밑에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걸 결계 뭐 이런 것들을 치는데, 잡기는 굉장히 또 근접이고요. 근접인 대신에 하나 좋은 점, 빠릅니다. 굉장히 빨라요, 잡기가. 바로 뭔가 함정 카드 발동 이런 식으로 바로 잡죠. 근데 단점은 그런 게 있어요. 잡기만 썼을 때는 참 좋아요. 잡기만 썼을 때는 참 좋은데,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평타를 쓰다가 다른 캐릭터들 보면 잡기를 어떻게 쓰냐면, 실제로 카카시 같은 경우는 두루와 두루와 하면서 팔을 뻗어서 이렇게 잡잖아. 나루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팍 하면 어퍼컷처럼 해서 잡는 기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캐릭터들 보면은 진짜로 캐릭터를 안으면서 잡아요. 잡기 기술 자체가 진짜로 딱 이름이 딱 그건데, 이루카 같은 경우에 잡기를 쓰면 이런 식으로 잡아버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캐릭터들은 잡기를 진짜로 잡기 때문에 평타를 이렇게 때리면서 손에 뻗는 동작에 잡기를 넣어서 페이크를 걸어서 속여서 잡기를 성공할 수 있는데, 이루카는 평타를 때리다가 이러다가 평타를 쓰다가 잡기도 어렵지만 이러다가 이게 좀 눈에 보여. 좀 눈에 보여서 중수 이상에는 안 통해. 동작이 눈에 보이는 거야. 평타에 섞어서 속여서 쓰기에는 동작이 눈에 보여요. 그런 좀 단점이 좀 있어요. 자, 다음은 인수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술로 가도록 할게요. 자, 인술은 결계 법진이라는 기술인데요. 3초 정도 있다가 기술이 터지게 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1, 2, 3, 고! 이렇게 터지죠? 이거 뭐 3초 이상 더 되는 것 같은데? 1, 2, 3, 3초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진짜 정말 암 걸리는 게, 앞에서 쓰면 안 들어가요. 이게 정말 암 걸리는 게, 이게 안 들어가요. 이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답은 뭐냐. 자, 너 거기 서 있어. 마다라님 조금만 거기 서 있어 주세요. 제가 애니메이션처럼 똑같이 죽여야 되거든요. 거기 계셔 주세요 해주면서 상대에게 딱 신호를 보내네. 나 딱 거기 있어. 딱 거기 있어 하고 죽여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상대랑 게임하실 때는 반드시 마이크를 쓴 다음에 한 번만 봐주세요 얘기한 다음에 기술 넣으시면 돼요. 그쵸. 근데 이걸 가지고 잘하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잘하는 거예요, 게임을. 그러니까 이거를 함정카드로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는 거 자체가 일단 기본기가 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루카만 잘하는 사람 내가 봤을 때는 없어. 대표적인 예로 영규님이 다른 캐릭터들도 많이 하잖아요. 트랩 카드들을 많이 하는데 그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루카만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루카를 함정 카드로서 잘하는 사람들은 기본 캐릭터들을 잘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쌤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곱 쌤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일단 기본기가 되는 사람들이 이걸 쓴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캐릭터가 뭐 야비하거나 그런 건 없다. 솔직히 말하면 안 좋다. 자, 스티거테.
아, 스티커 택은 반격기입니다. 어, 그리고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재밌는 그런 기술이 나오는데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들어와봐. 자, 이런 식으로 스티커 택이 들어가게 되면요. 어. 자, 이런 식으로 스티커 택이 들어가게 되면 바로 상대에게 자동 바꿔치기가 되면서요. 바꿔치기 쓰지 않고. 그 다음에 수리검을 날립니다. 어, 풍마 수리검인가 날리는데 거리가 상당히 많이 벌어져요. 어, 그래서 일단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 좋은 기술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리검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아니, 스티커 택. 이런 식으로 거리를 상당히 많이 벌리기 때문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루카는 스티커 택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각성전까지 다 알아봤기 때문에 각성을 가도록 할게요. 개그 카드다. 개그 카드가 아니라 개그형 카드죠. 자, 각성을 가게 되면 다음에 이제 중간 평타를 가도록 할게요. 데미지 업이 됩니다. 중간 평타는 데미지 업이 되고요. 면상 어택 좀 강해지죠. 그리고 아래 공격 하도록 할게요. 아래 공격은 체력이 4분의 1까지 달아요. 각성을 가게 되면. 아, 이것도 체력이 돌아와 버려가지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래 공격.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이거밖에 안 달 리가 없는데. 자, 체력 4분의 1 가까이 달던가? 다 잠깐만 다시 한번 할게요. 미안합니다. 오호. 자, 갑니다. 그쵸? 체력의 4분의 1까지 달아요. 체력의 4분의 1까지 아래 공격은 달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윗공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공부의 어택까지 봤고요. 자, 윗공격. 자, 이런 식으로 체력을 다시 돌아오게 해야겠네요. 오케이, 윗공격 다시. 데미지는 뭐 거의 중간 평타하고 비슷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장점은 이것도 이런 식으로 인술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이죠. 이런 식으로 인술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수리검. 수리검은 데미지는 똑같아요. 거의.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미세하게 좀 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잡기도 동작 똑같고요. 데미지 업이죠. 인술 같은 경우에는 아까 결계 법칙은 한 개씩 날렸는데 이제부터는 세 개 날릴 수 있어요. 상대에게 엄청난 그런 무대를 주는 거예요. 공연하라고. 예우. 멋있어요. 시발. 어제 여기 나오는 카드예요. 정확히 맞춰야 돼. 정확히 맞춰야 돼. 정확히 맞춰야 돼요. 그리고 스티커 택. 스티커 택도 반격기 똑같아요. 이거 따로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는 이루카는 좀 많이 아쉬운 점이기 때문에 각성 특성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제가 각성을 풀도록 할게요. 자, 각성을 왜 푸냐면은 각성 가기 전에 오이를 보여드리지가 않았거든요. 자, 오이를 스킵했기 때문에 오이까지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이 동작이 정말 재밌기 때문에. 약간의 좀 극딜이 있는 방송입니다. 극딜이 있는 영상이에요.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는 원한이 없어요. 제가 이루카한테 원한이 있어요. 자, 갑니다.
자, 5위 갑니다. 5위는 이름이 사랑의 일간이라는 기술인데요. 핵꿀밤 어택입니다. 근거리지만 딜레이가 좀 길어서 최대한 앞에서 쓰는 거 추천합니다. 자, 이게 근거리인데, 그렇죠? 완전한 근거리. 근데 근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기술이 발동되는 게 아니에요. 얼굴을 뒤로 뺐다 앞으로. 시간이 딜레이가 있어요. 자, 마다라에게 핵골밤을 줄 수 있어요. 선물을. 그렇죠? 달려있죠, 저렇게. 이게 사랑의 일간이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루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근접에서, 당연히 근접이긴 하지만 오이가 정말 근접에서 쓰는 거 추천합니다. 아예 도망을 못 가게. 이게 약간의 근접 중에서도 살짝 뒤에서도 써지기 때문에 그냥 상대에게 뽀뽀할 정도의 거리에서 쓰는 거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루카까지 모두 다 알아봤는데요. 이루카는 아무래도 조금은 여러분들이 하지 않을 만한 카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리그에서는 정말 재밌게 많이 나왔었던 카드이기 때문에 다음 시즌4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이루카 캐릭터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즐겁게 시청하셨다면요, 우측 하단에 있는, 아니죠, 가운데 있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구독되니까요,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